세진아. 냄나. 세진이 너는 나 스스로 이렇게 초월했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어? 저는 잘 모르겠고 누나가 약간 한 번씩 초월할 때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갑자기 탐모! 탐모! 세진아 너 나와봐. 이거 그런 초월 아니라고. 아니 진행이 안 좋을 또. 아니 다시. 오늘 초월에서 정상분이 나오시거든. 오늘요? 이분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자신의 한계도 뛰어넘고 고정관념까지 싹 뛰어넘으셔서 그것을 무대에서 아주 멋있게 풀어주는 분이셔. 누군가요? 자, 초월의 정상 나와주세요. 어떻게 포털이 너무 작은데요 이거? 포털이 낮아요. 먼저 시청자분께 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갑이다. 마술사 매직. 아니. 오! 뭐야?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이. 나 이런 독특한 소개 처음이야. 어머, 너무 신기하다. 매지션과 일루시니스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매지션은 마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치. 마술을 보여주고 네.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루시니스트는 마술이 하나의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인 거죠.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느낀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일루시니스트가 10년 이상 썼는데도 어려워하셔서 요즘에 그냥 상상연출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상연출가. 조금 더 와닿으시네. 네, 너무 와닿아요. 혹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근데 그거 아세요? 일본어로 네. 태진아가 마술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야 태진아 그럼 야 마술 이렇게 간단하게 마술은 이런 형식인 겁니다. 그냥 풍선을 불어주시면 돼요. 불어서 최대한 크게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터뜨리지 마세요. 네. 표정은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카드 마술 같은 경우 신기한 것들이 뭐 이런 거예요. 원하는 카드 하나만 얘기하고 바로 떼보세요. 나? 네. 퀸 다이아. 네, 떼보세요. 오! 빵이죠? 네. 자, 이제 진짜로 할게요. 한번 선택해보세요. 네. 처음 봐도 돼요? 아, 네,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예쁘셨나요? 네. 네. 그거를 사인을 해주세요. 어디다가요? 당연히 이쪽에다가. 네. 이쪽 면에다가. 누나 되게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시네. 맞았어. 네. 자, 이제 그 카드. 선택한 거 살짝 보여드리고 네. 맞아요. 네. 살짝 섞겠습니다. 의심이 많으시니까 의심이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뭐 했죠? 풍선을 전 그쵸? 풍선을 불었습니다. 네. 우선 풍선을 먼저 불었죠? 네. 갖고 계시고요. 어떡해요. 제가 바늘 좀 안 좋아해서. 뭐 하나 떨어졌어요. 그죠?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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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펴보시겠어요? 이런 게 마술이죠. 신기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마술의 방법들이에요. 비슷하게 똑같이 풍선을 이용해 볼 거. 그래야 좀 비교가 되니까요. 네. 네, 똑같이 불어주시고. 네. 폐활량 좋은 태진이. 오, 아까랑 달라. 자, 이제. 네,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좋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계세요. 네. 고개는 이쪽으로. 어머, 어머. 네. 빨리 풍선이 됐어. 네. 활짝 웃어주시고. 네.
자, 이제 두 분 서로의 눈을 바라보세요. 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파직. 계속 포즈 유지해 주세요. 놔주시고. 네. 두 분의 시선이 마주해서. 어, 깜짝아. 어머! 이제 마지막은. 네, 두 분께 박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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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어. 제가 하는 이 상상 연출가의 특징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아. 두 분은 연인 사이가 아니지만 되게 오래된 부부를 모셔놓고 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일어나요. 아, 어, 그렇겠네. 네네네. 자, 우리나라 마술 공연에 있어서 정말 이은결 이러면은 아. 최고다, 정상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 일루셔니스트, 상상연출가로 불리는 이은결. 맞어, 다시. 수많은 업적 중 몇 가지만 제가 꼽아봤습니다. 가겠습니다. 2001년 일본 UGM 세계 마술 대회. 잠깐만. 한국사. 또 자꾸 남도일처럼 할 거야? 무슨 정보통. 그거. 2001년 일본 UGM 세계 마술 대회 한국 사람 최초로 출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준비로 최초로 우승까지. 이후 미국 SAM 마술대회 100주년 기념상 1등상. 오. 2006년 마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FISM 세계마술사연맹에서 제너럴 매직 1위. 오. 2011년 마술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IMS 국제마술사협회 멀린상 수상까지. 오. 각종 국제마술대회를 휩쓸며 큰 키만큼이나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 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연계 최초로 매직 콘서트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그 입성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까지 매직이라는 장르 최초로 공연을 올린 분입니다. 이런 보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의 통념을 다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초월의 정상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서 꾸준히 마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이 사람! 환상적인 무대를 선물하는 일루셔니스트 초월의 정상 이은결. 1등만 하셨어요. 그냥 1등이 아니라 최초로 1등 한 적이 많습니다. 아, 그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 다시 갈게. 아니야. 다시 가. 아니. 최초로 1등을 아니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지금 SBS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더 매직스타에서 총 연출을 맡고 있어요. 네. 방송에서 그걸 봤어요. 헤드셋 직접 쓰시고 무대 뒤에 계신 거. 네가 이분의 원조야. 네. 이게 원래 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는 무대 뒤에 있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 전현무 씨랑 같이 마술에 대한 토크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이 친구의 재밌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런 토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 상황을 딱 보니까 아 이건 그냥 내가 뒤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뒤에 들어가서 저희 조 감독이랑 아 그럼 원래 있어요. 계획이 없었던 건데 보시고 하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네, 상황이 마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안에 사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소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냥 뭐야 이거 누가 버리면 그 순간. 아. 근데 저는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제가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누가 할 사람이 없으면 해야지 그냥. 그래서 그 뒤에서 그냥 스텝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술 경연을 하는데 거기에 대표로 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럼 마술계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죠. 맞았어. 그래. 저희가 그래서 정상 회담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그 그래. 질문들을 하면서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럼요. 자, 본명과 이름의 뜻은? 이은결. 뜻은 그냥 한글 이름인데 뭐 은은한 어떤 물결이 되어라. MBTI는? 인투제입니다. 마술을 처음 접한 나이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이때가 마술을 처음 봤을 때인가요? 아니면 마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인가요? 봤을 때는 뭐 어릴 적부터 데이비드 커퍼필드. 그래, 우리 어릴 때 네. 특히 명절 이럴 때 항상 맞아. 그분 나와서 해준 걸 봤어. 특집으로 해서 막 없애고 자유의 여신상 없애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워낙 이제 소심하게 반에서 이제
존재감도 없는 아이로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기사의 마술이 대인관계에 좋다 이러면서 가서 배우게 된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 의지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은 마술의 신비감이 깨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아. 원래 그전에는 신비감도 있었고 유리겔라 뭐 초능력자 이런 세대에 전 태어났고 맞아, 숟가락 한번 구부려도 난리 났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원 원장님 같은 분이 들어오셔서 자 오늘 배울 마술은 이렇게 막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마술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책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프루시라고 써 있네요. 프루, 네. 그죠? 프루시니까 당연히 과일이 나와야죠. 어? 과일이 나오죠? 네. 근데 과일의 색깔이 필요하잖아요. 색깔을 이렇게 색을 넣겠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색도 입혀지는 거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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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매직북이라는 마술인데 이 마술이 제가 처음 배웠던 마술이에요. 집에 가서 형 누나한테 보여줬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보던 그 형 누나가 아니라 우와 뭐야 뭐야 너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런 경험은 살면서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잊지 못해요. 그럼 학교도 가지가 사셨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잖아요. 여기 감독님 다 아시죠? 그때가 가장 긴장되는 긴장감이 팽배한 곳입니다. 여기 거의 UFC 경기장 전에. 진짜로? 왜냐면 첫날 여기서 뭔가 기가 떨어지면 3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나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짝꿍한테 마술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다 몰린 거죠. 그래서 그날 친구들을 다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이 그런 아이스브레이킹 같은 게 탁월한 장르인 것 같은 것 같아요. 국내 최고의 일루셔니스트는 이윤결이다! 당연하죠. 아시아 최고의 일루셔니스트는 이윤결이다. 아~ 일루션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경계를 넘어. 마술로 벌어들인 나의 첫 수입은? 빵우유. 마술사는 배고픈 직업이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나의 공식적인 첫 공연 무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때 관객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내가 좋은 걸 하면서 남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이 몇 개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건 내 평생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그날 했어요. 왔구나. 첫 공연 때 제가 이 길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대학 시절 때 그 고 김형곤 코미디언님께서 네. 운영하시던 네, 코미디 블럭 거기서도 공연을 하셨다고. 지금 막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제 네. 붐이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스탠드업 코미디 한 데가 거기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매일 1부와 2부 사이에 10분 정도 브릿지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단골 손님이 없어요. 선배님들도 항상 같은 레파토리를 하셨거든요. 아, 진짜 항상 네. 새로 오신 분들. 제가 다 외웠어요. 제가 그걸 대신해도 될 정도로. 근데 저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제 어떤 대회 콩쿨에 나갈 마술을 거기서 다 짰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연습하죠. 매일매일 관객이 있죠. 한 번 실수하면 끝나고 나서 요만한 거울 앞에서 계속 열 번만 연습하는 거예요. 코미디 클럽이잖아요. 네. 선배님들의 코미디 호흡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거의 365일 중에 거의 340일 정도 공연했으니까 그걸 한 2년 정도 하니까 완전히 그냥 자다 일어나도 할 수 있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큰 기회였고 진짜 좋았던 건 나고야에서 열린 대회의 주최자가 제 공연을 딱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출전권을 주셨어요. 원래 비디오 심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비디오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너는 대회 나와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그때가 딱 두 달 정도 남짓 남겼을 때였어요. 와. 집에 안 갔죠 뭐. 거기 지하였는데 밤낮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고 공연 때 되면 아 지금 밤 몇 시구나 끝나면 새벽까지 계속 연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회를 첫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우승하신 거예요? 네. 근데 참 이게 저도 운 때가 좋은 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Greatest World Magic Show라는 지금도 유튜브 찾아보면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회 우승자들을 데리고 방송을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매일 보면서 전 분석을 또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매일 자기 전에 꼭 보고 잤어요. 한국판이 없어갖고 영어판을 구해가지고 이들이 무슨 대회에서 우승했는지 이런 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기본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기준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해야 되라는 생각을 무식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래서 우승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죠.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노력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좋아서? 네. 그냥 저는 미쳐 있었어요. 맞아. 그냥 빠져 있으니까 이게 노력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 남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출전한 마술대회는? 2002년도 나고야에서 열렸던 네. 대회입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을 걸고 했던 공연은 총 몇 회 정도? 그거는 회사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찾다가 깜짝 놀랐어. 사실 저는 횟수로 센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공연쟁이에요. 네. 네, 무대 몇 횟수까지 거의. 아 근데 너무 좋다, 공연쟁이. 네. 나의 첫 단독 콘서트는? 2003년도 연결의 매직 콘서트가 단독 콘서트. 바로 그 다음 해. 그니까. 그때 코엑스에서 이제 컵플러스를. 또 되게 큰 데서 하셨네. 그때 티켓이 120%가 났어요. 사고서까지 나서 계단에 앉아서도 보셨던 그런 시대예요. 우와. 그때 뮤지컬은 길어야 한 달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 때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연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어요, 사실. 한 달을 공연해. 근데 또 그걸 처음 기획을 같이 했던 제작사가 뮤지컬 제작사였거든요. 그쪽 논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달 해야 수익이 빠진다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또 라스베가스는 거의 300일 내내 하잖아요. 매일매일. 연직 무휴죠. 아무렇지 않게 또 하게 된 거죠. 오. 근데 저는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 목표가 그때 당시 때 라스베가스에 무대 서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언제쯤부터 지겹기 시작하셨나요? 아니, 뭐지? 아니 왜 지겨우셨어요? 내가 내게 똑같은 걸 하는 게. 아. 그때 당시 때 그게 저한테 또 좋은 계기였던 게 한 달 정도 뒤에 또 제 걸 모니터링 하는데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마술들, 저들이 하는 무대들을 어떻게 내 무대에도 도입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진짜로 매년 라스베가스 가서 노트에다 다 적어왔어요. 조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럴 타이밍에 스텝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건 막 매년 필기해 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칠 게 너무 많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너무 반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번 조금씩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같은 공연을 해도 약간씩 바꾼다는. 그래서 처음 공연과 마지막 공연이 정말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매일매일 바꿔요.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러니까 공연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롤 모델이나 이런 뭐 멘토 막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예전에는 커퍼필드가 저의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었고 짱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매일 보면서 분석했어요. 진짜? 무대 매너, 그 호흡, 어떤 표정, 손짓, 그리고 그 마술 하나하나들을 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때 조명을 왜 이렇게 했을까? 카메라까지 나중에 보게 되더라고요. 원테이크로 가는 이유, 매직 커트라고 따로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런 연출들까지 다 공부하면서 커퍼필드에 사로잡혀 있었고. 근데 이제 2007년도에 그런 무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너무 빨리. 너무 좋았겠다. 근데 내가 너무 빨리 내 목표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이 떠오르지가 않은 거야. 뭘 해야 되지? 군대 가면서 엄청 고민을 그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 없는 내 공연을 만들어야겠다를 결심했어요. 정말 하나하나부터 다 세세하게 저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세상에 없는 이미지로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커퍼필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는 좀 얘기해줘도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 만리장성 뚫고 지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해전술로에다가 벽돌 다 뺀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인해전술 막 이렇게 낑. 그거 생방으로 했거든요. 그래, 나도 봤어. 그게 라이브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커트가 없어요. 네. 그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지미 집으로 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넘어오죠. 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가 중요한 것보다 왜가 더 중요해요. 아니요, 어떻게가 전. 아, 어떻게 보기. 왜는 나중에 하고 일단 대진아! 너무 신기하긴 했어. 그때 되게 신기했어. 다음 몇 개 질문 쭉쭉쭉쭉 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아웃. 나에게 마술이란? 언어다. 마술에서 중요한 건 퍼포먼스, 스토리라인. 둘 다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결국 퍼포먼스 연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술은 재능이 없어도 마술 쪽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이은결에게 더 매직스타란? 새로운 기회가 될. 방송은 어차피 피디님이 만들어주시긴 네. 하는데 마술을 처음 접하시는 피디님과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이제 이거 제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전도님 나오세요 빨리. 그래서 여기에 마킹하고 여기 쓰세요. 그리고 이때 주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 스태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와 대박. 무대의 소품에는 어떤 시간을 표현한다면 단순히 시계가 아니라 시간으로 보여야 돼요. 네.
그런 연출적인 요소들. 왜냐면 그 카메라 보는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의 승패가 결정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쵸, 그쵸. 현장에서도. 그러면 또 이제 연출가로서의 이은결 섭외도 혹시 들어오나요? 근데 제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뭐 드라마 안나라 스마나라에서도 제가 거기 전체적인 마술 장면 연출을 했었고요. 지금도 쇼타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했었고 영화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고 어차피 제 아이디어를 다 못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못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배우가 안 되는 거죠. 여성이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을 때가 있어요. 연출가로서 이거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간다, 뭐 한 줄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예전에 생각하는... 마술을 만들 때는 빈틈이 없이 만들었어요. 뭐 알아내면 안 되니까 더 완벽하고 내 표정도 뭐 할 때 뭐 이렇게 좀 더 뭔가 내가 더 뭔가가 신비가 채워야 돼. 뭔가 이 안에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면 지금은 더 틈을 만드는 것 같아요. 틈을 만들어서 관객들이 그쪽으로 좀 들어와서 마음껏 그 안에서 자기 것들을 가져갔으면 하는 다양하게 느꼈으면 하는 제가 이쪽 방향은 주지만 결과는 주고 싶진 않아요. 난 이 업계에서 꽤 괜찮은 선배다.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떤 이에겐 안 좋은 선배고요. 어떤 이한테는 좋은 선배일 것 같아요. 마술에도 저작권이 있다 없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있었으면 좋겠다. 마술이 대부분 현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특허는 낼 수 있는데 특허로 내자마자 공개가 되잖아요.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있죠. 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이 서사 어떤 전체적인 연출, 장면적인 연출 이런 거는 전 저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그 저희 공연 디일루전은 저작권이 등록해놨겠어요. 그런 식의 저작권이 계속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공연하시잖아요. 네, 멜리에스 일루전이라는 작품이고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이 계속 작업해왔던 공연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조르주 멜리에스가 전 세계 최초로 SF 영화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마술사였어요. 진짜요? 네. 그한테 영화라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때 최첨단 기술이죠. 그 기술이 마술처럼 보인 거예요. 이거 이제 뿅 하면 사라지고 이거 있죠.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조르주 멜리에스. 이 커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여러분 다 쓰시죠? 디졸브 이 기술을 다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카메라에서. 카메라 기법도. 네. 근데 나중에 그 달 세계 여행이라는 영화를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이걸 트릭을 언어화 시켜서 영화로 만든 픽션 영화로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공연은 영화를 찍으면서 공연을 하는 영화를 찍으면서 공연을 하는 거라고요? 네, 영상을 같이 무대를 보게 되는 공연인데 실시간에 영화를 만들고 있고 지금 세상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영상을 붙이니까 난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맞아. 누군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는 새로운 맥락이 만들어지는 그 컨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런 언어가 없습니다. 넘버벨 공연이. 어머, 꼭 가야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루셔니스트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공연이 지금 그 공연이고요. 제 이름을 걸고 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연출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출연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 모든 출연자들 가면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키 때문에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상상력은 다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메모인 것 같아요. 그때 느끼고 지나가면 그냥 사라져, 휘발돼 버리니까 그거를 얼마큼 내가 잘 저장을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뒤에 보면 오, 이거 되게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항상 메모를 하세요? 자주 메모를 하죠. 제가 이제 아이가 2살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전에 갑자기 모든 자동차를 뒤집어 넣는 거예요. 왜요? 이걸 왜 뒤집어 넣지? 그냥 이러고 자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가 자는 거야. 어머, 귀여워라 세상에. 그러면은 무대가 거꾸로 뒤집어진 자동차가 나타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거꾸로 나왔지? 자동차 자고 있어. 어머. 그 시선을 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었던 시선인데 잊어버렸던 그런 시선을 상기시켜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는 거죠. 계속 뭔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무대에서 막 화려하게 뛰어다니고 하진 못하더라도 누구한테 전화해서 너 이렇게 해봐. 내가 못하더라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전혀 몰랐던 세계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제가 또 다른 차원에 또 온 것 같은 기분이 그러니까. 막 드네요. 이은결이 떴다 하면 뭔가 새로운 매직 붐이 늘 일어났는데 정상인들도 뭔가 그런 붐이 함께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반대로 제가 프로그램을 종영시킬 때 많이 나기도 했었거든요. 아, 아 그럼 그 악마의 기운 보이시죠? 탐모 탐모. 알겠습니다. 자, 초월의 정상 일루션이스트 이은결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민, 손태진의 정상인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